오늘 저의 사랑하는 아들 신랑 한상욱 군과 저희 며느리가 될 신부 황선영 양이 부부가 되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신랑의 부모인 저희들에겐 새로운 딸을, 신부의 부모님에겐 새로운 아들을 얻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닿아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참된 부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가 친지와 하객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2015년 9월 6일 신랑 아버지.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건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 신부 황선영은 신랑 한상욱 군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Everything changes but you. 어머님, 어머님, 아니 엄마, 어머니께 정말 효심으로 진심 다해서 사랑해드리고 효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딸이자 며느리가 들어온 만큼 앞으로 더욱더 즐겁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아, 너의 신랑은 키도 크지 않고 까만데, 너는 키가 많이 크고 174cm라고 했지? 야, 이제 착하고
하얗고 키가 큰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점점 개량되고 진화되가는 만세다 만세. 서정아 고맙다. 다시 한번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oday was a fairy tale. You were the prince. I used to be a damsel in distress. You took me by the hand and you picked me up at six. Today was a fairy tale. Yeah.